닭 한 마리 들어갑니다. 무지개 떴습니다. 와. 제인이 가자. 비는 내리고 있지만요, 잠깐 안 오는 타이밍에 이 아궁이 솥단지 그렇습니다. 이대로가 여름철에 꼭 먹어야 될 보양식 중에 하나인 오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컨텐츠는 비가 내려도 할 겁니다. 자, 자인 가자. 오늘의 불쏘시개는요, 이 깡냉이 됩니다. 불쏘시개가 잘 타고 있습니다. 차가워. 아, 비가 와도 또랑이 목욕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덥습니다. 아, 슬래퍼 벗겨진 거 찍어야 되는데. 이 옷은요, 절대로 이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옷을 타는 사람들은 옆에 스치기만 해도, 그리고 옷을 삶은 국물에 수증기만 쐬도 옷이 타기 때문에요, 가려움증,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맨손이나 그 다음에 옷을 직접적으로 수증기를 쐬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옷이 타지 않는 체질입니다. 그럼 나도 괜찮나 보다. 아니, 만지면 안 되지. 먹어서 괜찮은 거하고 만져서 괜찮은 건 다르거든. 옷을 먹어서 나는 옷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옷을 만지면 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맨손으로 절대 옷 진액을 만지지 마십시오. 옷닦을 할 때는요, 이 옷나무를 넣고 한 3, 4시간 옷물을 달아야 됩니다. 그 옷물에 닭을 삶아야 진빼입니다. 뚜껑 닫고요, 3, 4시간 동안 푹 옷물을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이 무더위와 이 여름을 이대로가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요, 물놀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즐겨봅니다. 제니님 가자. 인간 스크린. 이때 지금 밭에 물 주고 있다. 아, 이렇게다. 좋다.
자, 이렇게 찍어. 리셉트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곧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시즌 앞에는요, 이 벌초 시즌이 있거든요. 이대로가 이 미리 벌초 예행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잔디밭을 무덤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요, 제가 거의 매년 벌초를 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사전에 몸 한번 풀어본 겁니다. 이 잔디밭을 무덤이라 생각하고 몸 한번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벌초 시즌에 예초기 사용 잘 해가지고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자이님 가자. 곡물 포르스름하게 막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전구지 밭인데요, 이 전구지하고 풀하고 지금 딱 섞여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풀하고 같이 전구지를 먹는 겁니다. 자, 요거는 풀입니다. 요거는 전구지입니다. 자, 풀을 내 솎아 볼게요. 똑같은데. 자, 똑같죠? 요 한번 빼볼게요. 자, 요거는 풀이고요, 요건 전구지입니다. 약간 다르죠? 요거는 풀은 어색입니다. 이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향이 안 납니다. 이거 풀은. 요거는 전구지는 향이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풀을 전구지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먹겠는데. 내 같은 사람. 이 전구지 전용 낫입니다. 엄청 잘 배진다. 이대로의 영상은요, 인간미 넘치는 영상, 이 정강 가는 영상, 그리고 땀 냄새 나는 영상입니다. 이대로는요, 이 사람 냄새 나는 영상을요 담고 있습니다. 자연이 가자. 나 들고. 여러분, 이대로가요 칼을 간다는 거는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다는 신호입니다. 자, 칼날이 잘 섰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마트에 파는 토종닭인데요, 요 궁뎅이 이거 기름 많거든요. 요거 하고 자, 처음부터 반을 딱 갈라놨죠. 한쪽은 제 거, 한쪽은 아버지 겁니다. 오닭은요, 옷을 타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랑 저희 둘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포르스름하게 오물이 우러났습니다. 한 4시간 넘게 이렇게 온물을 달이니까요, 국물이 푸르스름합니다. 아, 닭 한 마리 들어갑니다. 뚜껑 닫고. 자, 이렇게 소뚜껑에 돌을 눌러놓으면요, 이 압력 상태가 유지가 돼가지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뒤에는요, 맛있는 오딱이 될 겁니다. 자, 제니 가자. 이대로는요, 이렇게 음식 만드는 과정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오딱에는요 찹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딱에 또 이대로가 좋아하는 이 마늘 듬뿍 넣었습니다. 자, 이 찹쌀 마늘밥입니다. 찹쌀 주머니 들어갑니다. 옷국물 한번 뜯어봅시다.
옷맛이요. 고소하이 달짝지근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떴습니다. 와와 진짜 보기 힘든데. 와 아, 예뻐. 오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요 오늘 마지막에 이대로가 영상을 담으려고 하니까요 하느님께서 이 무지개를 선물해줬습니다. 자, 야, 제니인 가자. 자,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에는요, 무지개 볼 일이요, 참 귀합니다. 이 무지개는요, 호랑이 장가 갈 때 자주 뜨거든요. 요즘에는요, 호랑이가 장가를 가도요, 이 무지개가 잘 안 뜨더라고요. 야, 진짜 오랜만에 귀한 구경했습니다. 어릴 때 무지개 뜰 때요, 얼마나 마음이요, 기쁘든지요. 빨주노초 파란보 이대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요 항상 이대로 그림 뒤쪽에는요 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 무지개가요 들어갔거든요. 야 어릴 적 추억 생각났습니다. 옷다귀 완성되기까지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10분의 기다림은요 막걸리 한 잔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삶, 이 자유인의 삶, 이 자연인의 삶을 꿈꾸는 이대로가요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합니다. 자연인 가자. 아, 따 막걸리 맛 좋습니다. 와. 자,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개봉박 두. 옷밥입니다. 자, 옷딱입니다. 옷국물이 많이 달해가지고 국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옷국물 나갑니다. 자, 옷밥 나갑니다. 이 반솥이 되던 육수가요. 이 한 냄비로 쫄아져가지고요. 이 육수는요 마치 이대로예요. 이 영상같이 찐합니다. 뜨거워서요 지금 바로 못 먹습니다. 약간 식어야 됩니다. 이것도요 맛있다고 급하게 먹으면요 입천장 홀라당 다 까집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는 오딱 매니아입니다. 이 자연산 부추가 국물에 살짝 적셔지니까요 부추 특유의 향이요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아, 원래 같으면 이대로 가요. 이 집에 있는 토종닭을 잡아야 되지만요. 토종닭이 올봄에 이 쪽제비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너무 어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집 토종닭이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2천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 먹방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전업으로 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 딱 한정된 시간에 시골에 와서 이런 이대로만의 영상을 담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유튜버한테 말하지 말라는 건요. 방송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이대로가 이 전문적으로 조용히 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대로만의 스토리로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요, 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촬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대로의 고향인 진주에서요, 이렇게 맛깔나는 영상을요, 담고 있습니다. 자연인, 가자! 술맛이 막 끝내줍니다. 옷밥에요. 마늘 향이요. 그윽합니다.
오늘도 이대로의 고향인 진주에서요. 무릉도원의 신선놀음 잘합니다. 자연인 가자. 아, 땀아. 쓴하니 좋습니다. 아, 안 된다. 다리 살려야 된다. 아, 나 다리가 너무 잘 삼켜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못 살렸습니다. 진짜 잘 삼겼네. 닭은요 가마솥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삶으면요 식당에서 파는 삼계탕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단 집에서 키운 토종닭은요 좀 더 오래 삶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마솥에 뜨거운 데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요 땀이 줄줄줄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조금 서늘해졌지만요 오늘 같은 날에는 진짜 다라이 깔고 음식 먹고 싶네요. 희한하네요. 앞번에 제철국에 삶았을 때는 고기가 야들야들하더만은 이 옷 육수에 삶으니까 고기가 탱글탱글합니다. 희한하네요. 와. 닭고기는 똑같이 마트에 파는 토종닭이 맞습니다. 아, 좋다. 아.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찬바람이요 좀 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물 안 켜도요 이대로 향어에 갑니다. 향어에는요 이대로가 좋아하는 해 중에요 단연코요 1순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물 안 켜도 먹으니까요 찬바람이 불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자연이 가자. 아,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옥국물에 삶은 닭은요, 닭 껍질이 이렇게 노르스름 하거나요, 안 그러면 푸르스름 하거나, 아니면 말린 옷을 쓰면요, 이 닭 껍질이 약간 검은 빛이 납니다. 옥국물로 닭을 삶으면요, 닭 껍질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마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철 소금은요 보약과도 같습니다. 땀 많이 흘릴 때는요 소금이 보약입니다. 자기요 말도 못하게 꼬십니다. 옥국물의 특징입니다. 아이고 뭐.
오늘 의령에 가가지고 성황리 소나무도 보고요. 그리고 200채 생가에서 이 부자의 기운도 느끼면서 의령에 유명한 이 국밥집 가가지고 또 소고기 국밥 한 그릇 먹고 이 나름 알차게 보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도 맛이 있지만은 이대로가 이렇게 손수 준비한 음식이요. 이대로한테는 더 땡깁니다. 이 오딱은 이대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닭고기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오딱 진짜 여름에 먹으면요. 차왔던 속이요. 뜨뜻해지면서 몸에 기운이 쫙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나무가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의령 성황리 소나무거든요. 이 소나무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악기에 나온 소나무로 유명해졌거든요. 자, 소나무 굉장히 웅장합니다. 와, 카메라에 전체 담을 수가 없어요. 와, 따마 굴곡이 예술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드라마 악기 덕다리 나무로 나오죠. 자, 나무가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말은요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와, 따마 뿌리 보십시오. 와. 여러분, 이번 주말은요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비가 그쳤는데요. 이대로가 진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의령 성황리에 이 유명한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소나무에 좋은 기운을 받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영상으로나마 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이대로는요 오늘 여기서요 좋은 기운 받고 이 좋은 기운으로 좋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니님 가자. 와, 소나무 굉장히 큽니다. 와, 이 소나무가요 이대로를 배웅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을 흔들면서 다음에 또 온나 하는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이 성황리 소나무는요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내려오는 길에요, 와, 산초나무 엄청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제피가 아니고 산초입니다. 와, 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산초 기름 엄청 나오겠네요. 와, 와, 산초나무 엄청납니다. 산초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방아향이요. 기가 막힙니다. 와, 이게 방아야? 이게 방아야. 돌담길이요. 너무 이쁩니다. 와, 특히나 지나가다가 이 방아향이요. 저를 그냥 못 지나치게 잡아두네요. 아까 봤던 거는 산초고요. 요거는 제피입니다. 제피향이요. 또 이대로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진짜 이런 향기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향기는 향수에 담아놓고 주기적으로 한번 뿌려주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 아, 지나가는 여름은요 아쉽지만은요 이 선선한 가을은요 땡깁니다. 자, 자연이 가자. 아, 따 좋다. 아, 따 닭고기 막 진짜 쫀득쫀득하다.
이대로는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연이 가자. 아, 따 좋다. 시원하다. 바람 부네. 와. 온 마늘밥 진짜 좋습니다. 마늘 양 가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씹을 것도 없습니다. 와, 호밥 최고입니다. 앞으로는 부추를 이렇게 샤브샤브 느낌으로 살짝 데쳐서 먹을 때가 맛있다. 부추와 닭고기의 조합은 끝내준다. 아, 이래도 시간은 가고 저래도 시간은 갑니다. 가는 시간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요 이 귀중한 시간을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악착같이, 때로는 꾸준하게, 때로는 여유있게 이렇게 한번 살아가려 합니다. 자, 자연인 가자.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책임만 있을 뿐이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삶, 이대로가 가장 멋있게 사는 삶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원래 터벅살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닭가슴살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퍼스칸 닭가슴살도요 옥국물이 빼이니까요, 아 이거 안 물 수가 없네요. 진짜 안 물 수가 없어요. 또 이대로는 이 닭 껍데기 좋아하거든요. 이 껍데기는 또 포기 못하죠. 자 요 뭐야, 닭 껍질 올리고 전구지 올리고.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표준어로 부추라고도 하지만은 전구지, 소풀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좋다. 이대로의 힐링은요 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이대로 갑니다. 이 기분 이대로 제니 가자.
이 풀 있네. 아,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소풀에 풀을 같이 해가지고 질기서 안 씹힙니다, 이거는. 이건 풀이 있어요. 이거는 딱 씹어보면 풀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압니다. 이건 아닙니다. 냄새 맡아봤는데. 냄새하고 다릅니다. 이 풀은 제가 골라낸다고 골라내줬지만은 마지막에 손질하는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소풀은 부드럽습니다. 풀은 어색합니다. 이 벨 때 풀을 최대한 이 솎아준다고 솎아줬는데요. 마지막에 세척을 하면서 한 번 더 걸러줘야 됩니다. 야, 안 걸러줘도 나중에 입에 씹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이게 전구지인지 아닌지 구분이 옵니다. 이 오딱이야말로 여름철 진짜 진정한 대표 보양식이 맞습니다. 먹으면요 몸에서 뜨뜻한 기운이요 오랫동안 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잘 먹었습니다.